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레오파드 게코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우선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는 미리 빼놨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나왔는데, 굉장히 이쁜 친구가 나왔어요. 제가 진짜 기르고 싶었는데, 확률이 좋지 않았지만, 그 확률을 뚫고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보러 가시죠. 자, 바로 이게 앞에 썸네일에서 봤던 바로 판도라 상자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요, 여기에 알들이랑 안에 뭐가 있었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여기 진짜 많은 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도마뱀 한 마리가 있어요. 애기 도마뱀인데 태어난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됐어요. 이 친구 모프를 알아보니까 갤럭시라는 모프인 도마뱀인데요, 제가 제일 길러보고 싶었던 갤럭시,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친구가 나뉘었고, 이런 식으로 생김새가 가졌습니다. 알을 보면 이 친구가 갤럭시가 나온 알 껍질인데요, 진짜 몸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왔는지 되게 신기할 정도로 집이 크네요.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갤럭시는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그리고 갤럭시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알이 많은데, 아마 무정란도 있을 것이고 유정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할 겁니다. 네, 그거는 다음에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직접 부활을 시켰는데요, 짠. 지금 머리 색깔을 보시면 되게 진짜 실제로 봐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머리가 진한 주황색이거든요. 이 친구는 썬글로우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컸을 때는 바로 이 사진처럼 성체가 갈색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직접 짝짓기를 시키고 부활을 시키면서 느낀 점인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나중에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부활을 시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골계를 부활시켰던 인큐베이터, 바로 이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큰 렉 선반에다가 부화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바닥재는 코코피트나 질석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알을 이렇게 올려두면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을 딱 만났을 때 위에 부분, 바로 숨구멍을 표시를 해두고 항상 하늘을 보게 둬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바닥재는 코코피트 질석을 쓰시고요. 그리고 습도는 항상 80% 정도를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온도는 27도에서 최대 32도까지 유지를 시켜 주시면 개체들이 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상세 정보들은 제가 댓글로도 알려드리고 조금씩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 오늘 판도라 상자에서는 완전 대성공인 것 같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 또 부활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